아니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휴학을 해?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? 내가 뭐 잘못했냐? 전화라도 좀 받아. 도대체 어딘데? 살아는 있어? 살아있으면 전화 좀 해. 어? 제발. 야 미친놈아! 넌 정신병자야.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길래 전화를 못해? 핸드폰은 맨날 꺼져있고 꺼져있고 또 꺼져있고! 야 윤석현 너 그렇게 살지마. 내가 싫어? 나랑 헤어지고 싶어?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가 나랑 헤어지고 잠수를 타든가. 기가 막혀. 도대체 난 너한테 뭔데?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교통사고가 났나 멸치어선에 납치됐나 오늘은 연락할까 내일은 돌아올까.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? 네 영화 엎어진 게 내 탓이야? 내 탓이냐고! 내가 얼마나 공들여 쓰고 얼마나 기대한 영화인 줄이나 알아? 그게 내 죄야? 내가 네 영화 안 되겠어? 나한테 말은 했어야 하잖아. 말했으면 휴학한다고 했으면 하라고 했겠어? 여기 처박혀서 1년 동안 글 쓰겠다고 하면 쓰라고 했겠냐고! 아니 그건 집에서 쓰면 안 돼? 너 가. 알았어. 갈 거야. 나 지금 쓰고 있는 거 저거. 저거 다 써서 서울 가면? 필요 없어. 이제 안 볼 거니까. 올라가. 먹자 시간. 이제 안 본다잖아. 열매야!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, 좀! 내가 너를 삶아먹자 구워먹냐?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, 좀! 뭐라도 좀 써서 올라가게! 짐 챙겨서 나와.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. 짐 싸서 당장 나와. 기현이 때문이잖아. 아니야? 이름 핑계고. 올라가. 힘들면 나한테 좀 기대면 안 돼? 내 앞에서 좀 울면 안 돼? 나도 좀 생각해줘. 어? 이렇게 혼자 냅두고 어떻게 나 혼자 올라가. 같이 올라가자. 어? 조심히 올라가라. 너 10분 안에 짐 챙겨서 안 나오면 나랑 진짜 끝이다. 거기서 윤석현! 내가 분명히 말했지. 진짜 끝이라고. 넌 너 말고 다 남이지! 나도 너한테 남이지! 막차가 떠날 때까지 윤석현은 안 왔다. 그때는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생각했다.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.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고 결정하는 강한 사람. 나는 그런 사람을 동경했다. 일평생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 이렇게 큰 냄비는 어디서 찾았냐? 샀어요. 근데 이거 얼려도 되는 거예요? 네가 다 먹어라 그럼. 육개장이 뭐냐 육개장이. 나영이가 육개장 끓여놨는데 한 통 가져갈래? 기현이 잘 있어? 기현이 잘 있냐고. 잘 있겠지 뭐. 기현이한테 잘 있으라고 전해줘. 나도 잘 있다고 전해주고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줘.
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일 것 같아? 갑자기 기현이를 왜 물어? 그냥 보고 싶어져서. 뭐 만날 날이 있겠지. 그게 언젠데? 글쎄. 뭐 가지러 왔니? 어, 노트북. 통화하고 노트북 가지고 나와. 데려다 줄게. 들어가. 고마워.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척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안다.